후보자가 많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결선 투표제는 도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컷오프 과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. 컷오프에서 후보자를 두 명으로 압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정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KBC와 전화 인터뷰에서 결선 투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시도지사 후보 경선이 과일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과일을 두고 있어서 네네. 그 여러 번의 경선을 치르는 것이 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네.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인식들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. 네. 이 사무총장은 결선 투표 대신 컷오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컷오프 과정을 결선 투표에 준하는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결선 투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압축 과정 속에서 결선 투표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예.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. 이에 따라 컷오프 심사 기준이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결선 투표를 희망했던 광주시장 후보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결선 투표에 대비해 후보 간 연대를 모색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한 각자 도생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 KBC 정지용입니다.